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신자진의 삼재잖아요. 원숭이, 띠, 쥐띠, 용띠. 그 중에서도 무신생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삼재 아니시더라도 을사생, 뱀띠. 59수. 9수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진짜 건강이나 사업이 폭삭하거나 진짜 건강에 해를 크게 입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30대로는 38 병인생, 범띠. 조금 작년 괜찮고 바짝 하반기에 괜찮다가 올해 상반기 들었으면서 쭉 내리막 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신유생 닭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43살이거든요. 작년에 많이 힘드신 분들 많았어요. 올해도 또 역시나 힘듭니다. 근데 올해는 운이 풀려가서면서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다고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52, 64세 임자생, 이제 임자생 여러분들, 경자생 여러분들 진짜 금전하고 인간 구설수 되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 중에서 삼재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특히 조심했으면 하는 나이들 한 세 가지만 꼽자면 1, 2, 3위. 무신생. 네. 1위. 무신생 여러분들 삼재 들어오시면 타격 받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잘 풀리신 분 잘 풀렸겠지. 삼재 안 타고 해서 시끄러우면 돈 번다 그래서 돈 벌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70%가 무신생 여러분들 되게 금전이나 관제수나 아픈 걸로 되게 치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38 병인생 분들. 이혼을 하신다든지, 금전에 손해를 보신다든지, 아프든지. 그래서 구설이 되게 많이 따르는 해운년이라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을사생, 59. 9수 한 번도 안 타신 분들은 59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을사생 분들. 올해 건강 특히. 뜻하지 않은 재앙이 나한테 찾아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0대부터 뭐 50대까지 9수를 한 번도 안 겪으신 분들은? 진짜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뱀띠 분들.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될까요? 뭐라 그래야 돼? 목숨과 바꿀 정도로 힘들다? 그렇다면 아까 그 삼재인 분들도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삼재 아니신 분들도 포함이 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제 내 운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구근이 안 좋고 내 운때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점집에 가면 좀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도 그쵸, 있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은 대수대명이라 그래가지고 홍수매기 말고 대수대명. 대신 명을 보낸다. 그래서 대수대명 그게 내 명을 잇는 데는 거거든요. 건강에 갑자기 뭐 이상한 지병이 생겼다. 그럼 대수대명 하시면 내가 사고 나고 쓰러질 거를 뭐 피해갈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나신 분들은 막아갈 수도 있고 진짜 크게 암 걸리시고 막 급한 암 걸리신 분들도 약이 나한테 안 맞아가지고 치료 안 되시던 분들도 이렇게 대수대명 시키고 나시면 약 효염을 보셔가지고 이제 맞는 약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재 들으신 분들은 진짜 정월 원래 동지 때 삼재들 풀으셨어야 돼. 늦어도 정월 보름 안에. 근데 이제 입춘도 지났잖아요. 꼭 삼재 지금이라도 정월달 안에 뭐 한 6일 남았나? 이 안에 꼭 풀으시고요. 안 되시면 영등달에 꼭 풀으셔야 돼요. 6년 2월에 풀어도 늦진 않다. 늦었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2월에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6일 남았으니까 뭐 6일 안에도 풀을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영등맞이에서 풀으시는 게 좋지. 이제까지 올해 개미년에 안 좋은 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천사람 청명보살이었습니다. 쌤 잘 지내셨죠? 그렇죠. 네. 쌤 사실 2023년이 시작했는데 네. 물론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23년 3월부터 6월까지 네네. 좀 조심해라 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으신 나이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나이들. 중복되는 나이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호명한 나이 중에도 42세 때 나이는 문서가 나쁜 문서예요. 검은 문서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집안에 친인척, 사촌, 육촌을 비롯한 친가, 애가 쪽에 이제 결혼하시면 시댁 쪽에 상문의 문서가 든다. 초상의 문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는 지혜를 좀 발휘하셔야 돼. 내 부모자 아닌 이상은 어때요? 인편으로 부의금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화장 하실 때 화장터를 보시지 마시든지 그리고 또 뭐예요? 입간, 하간, 염하는 데를 안 보셔야 돼.
이렇게 피해갈 수, 내가 좋은 기운으로 더 간직하고 더 그 기운을 받고 싶다면 그건 좀 조심하라고 지혜를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검은 문서가 들어 있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이별의 문서가 들어있는 나이를 말해드릴게요. 23세, 25세. 우리가 사귀던 애인하고 헤어지는 게 이별수, 그리고 살던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이혼수.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지인간에 친한 친구간에 헤어지는 죽음의 사별수가 있겠죠. 그래서 23세, 25세, 그리고 33세, 그리고 삼재 들어있는 자, 조심해야 될 때고 기운이 조금 깎일 수 있는 나이라고 봐요. 지금 호명하는 나이와 삼재. 그래서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삼재자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꼭 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도 검은 문서, 초상의 문서, 상문의 문서, 그리고 이별의 문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대에는 아무래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귀는 사람과의 이별. 그 30대 초반, 중중반도 결혼 안 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사귀던 사람과 연인들과 헤어져요. 그래서 이별의 문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내가 조금 돈이 벌릴 듯 안 벌릴 듯 금전으로 자꾸 손재수가 드는 나이들, 37세, 그리고 57세, 62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나는 대로 지금 호명하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영적으로 떠오르는 나이들. 누가 제일 기운이 안 좋다고, 어떤 나이가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손재수를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기운 중에 나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사업자, 멀쩡하던 내 장사 터전, 그런 걸 잃어버리는 또 문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31.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안 좋은 기운이라는 것은 꼭 상문이다, 뭐다, 뭐다 등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세세하게 여러 각도로 봐주는 것도 또 무석 선생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팩트는 없는 것 같아도 또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 네네. 선생님 들으면, 아, 이거 뭐 해결 방법은 없을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해결 방법이 지혜죠. 아까 좋은 기운이 있는 나이인데 나쁜 기운도 있다는 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덜 보셔야 돼. 이간, 하간, 염, 이제 초상 같은 경우는. 이별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은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한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 근데 딱 봤을 때, 그것도 이별수가 약하게 들으면 방법이 있어요. 부족을 한다든지, 인연에 그 연을 이어달든지. 하지만 이게 인연의 끈이, 이별수의 끈이 최고조로 90이 왔을 때는 그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못 막아요. 그러면 우리 무속 선생님들도 신도 상식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점사를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 이별수 같은 경우. 근데 상문 같은 경우는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에서 그걸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본인이 깊게 들어가서 여쭤보면은, 그렇죠, 이게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 있겠네요. 있죠. 지금의 팁을 줬을 때, 아,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알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럼 이건 정말 우리가 이별수 같은 경우 자자, 맨날 싸워, 3년, 6년을 싸워, 그러면 이거는 끝인 거예요. 이게 반복됐을 때는 고쳐지지 않아. 시행할 수 없어. 그런 거는 자신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둘이 아직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러면 방법들이, 무속의 방법들도 있고 본인의 노력의 방법들도 있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노력해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운 자체가 나쁠 때. 제가 하는 말이 유익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산의 백년하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서아당입니다. 구체가 좋은데요? 이쁘죠? 아니, 이번에 그래서 네, 그 삼재인 분들, 네, 아, 좀 이분들은 좀 조심해라, 네,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원래 삼재들은 우리가 12년에 한 번씩 세 띠가 묶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묶어서 들어오는 띠도 합이 드는 것이고
나쁜 삼재도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뭐 10대도 있을 수가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다 있잖아요. 나이별로. 근데 10대를 봤을 때 무자생들, 우리 무자생들 삼재인 애기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될까?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애기들이 사춘기가 와요. 그 사춘기가 오는 걸로 인해서 더 빠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기가 지배를 잘 들어왔는데 지배를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다던가. 그래서 특히 우리 GT 삼재부 애기들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가지고 관제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자생인 16살인 애기들은 부모님들이 또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라 저렇게라 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애기가 더 반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우리 다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다 보면 뭐 야 너 그러고 이러저러면 우리 어디 갈까 이러다 보면 또 집에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판단력이 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무자생 아이를 두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고 좀 이렇게 사춘기라던가 묵는 삼재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살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9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9수다 보니까는 삼재인 거를 떠나서 애기들이 변수가 많아요. 뭐 어디 대학을 가는데 학교가 바뀔 수도 있고 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변동이 있으니까는 갑작스럽게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0대에서 20대를 넘어가는 가정에 있어서요. 19살인 분들은 삼재는 아니어도 아기가 수에서 9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말이 있어요. 10대에서 한 곱이 넘어가면은 9세에서 20대잖아. 근데 그 20세를 넘어가면서 아기가 그 넘어가는 과정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재는 아니어도 우리 19살 을류생들은 조금 이렇게 부모님들이나든가 학교 수능이 앞져 있잖아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의를 잘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대 갑신생이 있어요. 20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고수가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고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매사에 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특히 사고수라는 건 우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꼭 사고는 아니에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고 있을 때 라인이 있잖아요. 도로가냐 인도냐 그 서 있어도 횡단보도에 내려가는 턱으로도 재수 없으려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4살 우리 경진생이에요. 고집이 징그럽게 세. 고집이 세다 보면은 낱말을 또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24살 경진생들은요. 내 고집을 조금 꺾고 남의 말을 경청을 하면서 들어야지만이 묵는 삼재에서 뭐 직인들이라든가 이성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낭패가 없어요. 왜냐면은 구설수가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좀 조심하자는 거는 구설수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8 우리 병자생들. 우리 병자생들 분들은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기가 힘들어. 그 왜 그러겠어요? 게을러서 그래. 병자생인 분들은 좀 게을러. 그래서 뭐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실천을 못해. 행동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의지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꼭 누구한테 기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한다고 하면은 뭐 직장의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던 애인이 생긴다던가 이성으로 인해서도 좋은 기운이 돌아요. 그 대신 이제 투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뭐 옛날에 주식으로 인해서 뭐 대박이 났다고 하지만요. 가면 갈수록 대박 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이 손해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28살 병자생 분들은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고 횡재수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안으로 몰아오기보다는 앉아 있으면서도 횡재로 누군가로 타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23년도에 28살이신 병자생분들은 그냥 내가 게으른 거를 이제 다 버리시고 무조건 움직이세요. 그러면 꼭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서하당입니다.